이번 코너는 MBC 프로그램에 관한 궁금증들을 제작진이 직접 듣고 바로 답하는 PD 오네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방송은 PD 수첩 고 장자연 편입니다. 아, 정말 끝까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난 9년간 권력에 의해 감춰져 있던 고 장자연 씨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총 3편의 방송을 통해 추적한 PD 수첩. 먼저 지난해 7월 24일 방영한 1부에서는 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 속 인물들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는데요. 2008년 당시 장자연 씨가 성추행당한 현장에 있었다는 동료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된 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어 7월 31일에 방영한 2부에서는 고 장자연 씨 죽음과 관련한 은폐 의혹에 주목했습니다. 제작진은 사건과 관련된 5천여 장의 수사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조서 곳곳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전 TV조선 대표 방정호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4일 고 장자연 편의 세 번째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고 장자연, 누가 통화 기록을 감추는가 라는 타이틀로 당시 문건을 수사한 기관에 대한 은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고 장자연 씨의 전화기 석대 중 두 대의 통화 기록에 대한 조작 의혹과 남은 한 대의 통화 기록 역시 통째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라진 통신 기록, 조선일보 외압 논란에 대한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자리한 제작진은 총 3부작으로 구성된 PD수첩 고 장자연 편을 담당한 김정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네, 그럼 PD수첩 고 장자연 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는 어떤 점을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중들이 그리고 몇몇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그 진실을 직접 찾고 검경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보다는 이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잘못 이루어졌었는가 그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었는가라는 것을 비춰줬다는 것이 말하자면은 권력의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사회적 시스템을 보완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표현 이상하지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포인트인데 굉장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도 한데 또 참조한 자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공식적인 문건만 5천쪽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관계자 인터뷰만 100분이 넘게 인터뷰를 하셨다고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혹에 주목한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런 부실 수사로 인해서 어떤 의혹을 추적하는데 벽에 가로막힐 때마다 오랫동안 이제 설득을 하셨던 제보자들이 등장을 해서 좀 결정적으로 어떤 증언의 힘을 보여주셨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도 진실을 추적하는데 꼭 필요한 증언의 힘 그리고 좀 연대의 힘 이런 점들을 부각시켰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김정민 PD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확하게 제가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느낀 바와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천 장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저희가 조금 용기 있게 보도하게 되면 세상에 충분히 의미 있는 방송이 되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당시 5천여 장의 서류는 저희만 가지고 있던 건 아니거든요. 많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었는데도 사실 용기 내지 못했던 거였어요. 취재 결과야 뭐 속단할 수 없지만 뛰어들게 됐었고요. 1년 전에 제보자로부터 통화 기록이 없어졌다. 근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냥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치부했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작년 방송에 그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최근에 다시 방송을 준비하게 되면서 확인한 바로는 아주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복수의 증언들이 있었고 정황들은 뚜렷했고 통화 기록은 없다. 이건 팩트였고요. 통화 기록 어디 갔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물었을 때 경찰은 우린 할 도리를 다 했다. 검찰 역시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USB라든지 CD에 저장한 후에 기록에 펼첨하게 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모든 자료는 수사 기록에 편찰하게 되죠. 그렇죠. 맞죠. 저게 이제 수사 기록인데
통신 관련 기록을 1권, 2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에 이제 CD가 전혀 첨부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자료가 전혀 첨부가 안 돼서 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다. 저는 이거를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뭔가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이 정도 순인가라는 거에 허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던 취지였습니다. 네. 지난 9년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고 장자연 사건을 재조명해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준 계기가 된 PD수첩인데요. 지난해에 처음 이 사건을 취재하고자 했을 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장자연 사건이 뭐 경찰과 검찰을 많이 지탄하지만 사실은 언론도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이었거든요. 9년 전에 언론이 좀 비겁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인들은 다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고 이름에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다 유추할 수 있었고 배경에 대해서 네티즌들끼리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언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다뤄야 되고 다루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장자연 편을 다루기 위해서 취재 기간만 1년여가 걸렸고 또 인터뷰한 사람들만 해도 100여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인 만큼 인터뷰를 진행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1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야 이제 새롭게 프로그램 제작에 착수하면서 만나는 아이템이지만 그분들, 저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10년째 시달리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건 현장에 있었다, 아니면은 뭐 친했다, 얘기를 들었다, 이 정도의 연결고리만 있어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계속 불렀고 최근에 가고사위도 부르고 언론, 수백 군데 언론들이 계속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개중에는 개명하신 분들도 있고 전화번호를 바꾼 분들이야 뭐 허다하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뭐 그러니까 피디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를 다 누르고 나서도 통화 누르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누르고 나서도 그쪽에서 여보세요라고 했을 때 MBC입니다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했어야만 했던 거 그게 가장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는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PD수첩 제작진의 전화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가 참 궁금해요. 처음에는 사실 예외 없이 경계하십니다. 경계하시고 공격적,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아마도 수없이 많은 언론한테 시달리면서 느꼈을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말이 있고 그 필요한 말을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필요한 말을 얻은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뒤도 돌아 보지 않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좀 신뢰를 쌓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당신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보도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게 전달되는 순간은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언론을 도망 다니셨던 분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으신 거예요. 그 지난 5월 달 방송 거기서도 이제 핵심 증언자가 나와서 방정호와 장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그 내용이 잘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께서 점점 이제 자기가 아는 거를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동안 1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구나. 이걸 내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날 밤은 잠이 잘 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실제로 방송을 보면서 꼭 필요한 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망설였고 또 그동안 언론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나와서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게 인터뷰하면서 이제 관계자들만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또 검토를 하셨잖아요. 되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문조사에서 조사자 이름이 누락된 부분이요. 이게 굉장히 그 부실수사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단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찾아내셨는지 그 좀 비하인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은 내용만 저희 검토를 하거든요, 내용. 그리고 그 조사 시간이라든가 조사자 이름 같은 거는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처럼 맨 앞, 맨 뒤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는데 사실 저희는 시간에 조금 주목한 게 있었어요. 조선일보 방사장은 뭐 35분, 그다음에 그의 아들은 뭐 50몇 분. 근데 일반적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려면 껍데기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사 받은 사람의 이름은 있는데 조사 한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건 도대체 뭔가라고 의심이 들어서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말도 안 되는 조서고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그런 문건상의 오류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발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1편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박문덕 회장과 이제 필리핀 그 골프 동행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있었던 건데 사실 이게 그 최초 제보가 그 방송으로부터 7년 전이었었잖아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제보였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야 보도되게 된 부분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당시 PD께서 잘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장자연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그 제보 받은 내용을 저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검토 결과 확인하기 너무 힘들고 사실로 검증이 돼서 보도까지 이르게 하기가 뭐랄까요? 너무 엄두가 안 난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랬어요. 저희는 그냥 조서 안에 있는 내용들, 조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몇 개를 집중해서 확인하게 되면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은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저도 좀 궁금한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탐사 보도의 어떤 프로그램 제작진은 약간 영웅처럼 모든 것을 잘 밝혀내야 되고 짜잔 보여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런 제작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사회적인 외압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제작하시는 그 기간 동안 단순하게 내가 저널리스트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감내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걸로 모든 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으셨는지 왜냐하면 제작진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알고 그러는 소송에 휘말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끝까지 오셨는지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소송이든 수사든 외압이든 이게 온전히 그냥 나의 몫이 돼버리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PD첩에서의 팀장 그다음에 뭐 그 라인에 있었던 선배 그다음에 조직은 좀 든든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조직원이다 보니까 조직이 나한테 뭘 요구하고 내가 어떤 걸 안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느낀단 말이죠. 근데 저 PD가 사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PD가 그냥 조용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비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송? 괜찮다.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자세로 PD를 바라봐 주느냐인데 사실 후자의 선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들면서 크게 뭐 소송 걸리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 좀 눈치 없는 후배들이 그 프로그램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 왔다고 바로 제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선배 내용 증명 왔어요 라고 하면서 굳이 저한테 제 자리에 서도 되는데 커트 넘기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주고 가고 이러는 이럴 때 약간 조금 뭐 압박이라면 압박이고 좀 그랬습니다만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3편 방송되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 과거 사위는 장 씨가 사망 전에 작성한 문건 내용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가 당했다는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 접대도 사실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접대 요구자 리스트에 대해선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사건을 지켜보셨고 또 추적해 오신 언론인 입장에서 이번 과거사위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조금 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과거사위도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 훨씬 더 깊은 정황들 다 조사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부 의견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깎이고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깎이는 거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은 좀 알려달라라는 거거든요. 잘못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부당하게 개입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가 밝혀내는 나라다. 라는 좀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좀 찾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바람을 외면하고 책임을 피하는 방향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취재하고 보도했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장자연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과거사위 발표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가 이 진실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국민이 진실이 풀리기를 염원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무력감과 분노가 굉장히 큰데 사실은 끝까지 매달렸던 PT 수첩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라도 좀 시간을 들여서 후속 시리즈로 장자연 시리즈가 다시 한번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민 PD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프로그램 다시 복귀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는 조금 더 잘해서 과거사위의 결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국민들한테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부끄럽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혹시 기회가 되게 되면은 조금 더 국민들의 알 권리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첩이 될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국가 공권력들이 일반 대중과 권력자들을 차별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정은 PD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PD수첩이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성역 없는 취재를 계속 이어나가주길 바라겠습니다.